이곳은 천계의 천사학교. 이 천사학교를 졸업한 천사들은 하계에서 인간의 학교를 다니며 수행을 쌓게 되는데요. 이 천사학교의 수석 졸업생 텐마 가브릴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끌겠다는 다짐을 하며 하계로 내려오게 된 가브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절대로 안 하는 매일 방 청소는 기본, 직접 야채들을 비교해가며 장을 봐 요리도 하고 마을에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까지 하는 충실한 천사 라이프를 보내게 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미리 숙제를 끝마친 가브릴은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언제 켰는지 노트북에는 게임이 실행되어 있었고 가브리는 인간을 배우기 위해 게임이라는 유희를 한번 체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천사답게 게임 캐릭터를 프리스트로 생성하고 한 명씩 치료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구하다가 결국 MP가 다 떨어져 버리게 되고 가브리는 건너선 안 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래, 무리하지 않은 과금은 무과금이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에는 쓰레기들이 널려있고 밤새 게임을 하는 가브릴. 천사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개시장 마이웨이 등골 브레이커 탄생입니다. 역시 게임은 재밌어. 그런 가브릴에게 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해주는 동급생 비네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악마인데요. 비네트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보지만 가브리는 인간계의 오락을 맛보고 신세계를 경험했다며 다시 천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만 합니다. 그럼 인간계의 최고의 오락 보쿠누피코도 한번 말이 안 통하는 가브릴에게 비네트는 너무 게으르게 보내다 천계에 소환되지나 말라며 먼저 학교를 가겠다고 합니다. 비네트의 말을 좆도 듣지 않는 가브릴이었지만 현실 앞에선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를 가기 위해 교복을 입고 문을 나서는데요. 걸어가는 것조차도 귀찮은 가브리는 신족통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족통이란 원하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순간이동인데요. 누군가가 순간이동하는 걸 보기라도 한다면 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존나 유아인의 빙이라도 한 듯이 자신의 길을 가버리는 가브릴. 그렇게 교실로 바로 순간이동을 해버리는데요. 아래? 실패했어? 그렇게 가브릴의 팬티는 고교 데뷔를 해버립니다. 악마 같은 천사와 천사 같은 악마의 학교생활, 가브릴 드롭아웃입니다. 가브릴 드롭아웃은 악마와 천사가 하계에 내려와 같이 학교생활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숙제를 안 한 자신이 나쁘다며 뿌듯해하는 악마와 등교를 거부하고 매번 방에 꼬라박혀서 밤새 게임만 하는 천사 등 누가 천사이고 누가 악마인지 모르는 클리셰를 비틀어버린 일상물 애니메이션입니다. 상황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주인공 가브릴이 바닥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악마인 사타냐가 치운다거나 천사가 악마에게 매번 장난을 친다거나 이런 재밌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성우들의 여령과 동화 공방의 귀여운 작화까지 더해져 개꿀잼 일상물 완성이니까요. 일상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가볍게 보기 좋은 개그 애니메이션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